이야! 이거 귀엽다. 제일 귀엽네요. 야, 다 각자 그 캐릭터가 확실해요. 야! 대박이에요. 진짜. 형들이에요. 네, 세븐의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야하! 7주년이네요, 7주년. 네. 7. 또 세븐틴이 데뷔 7주년을 오. 맞이해서 네. 7주년 기념 머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받은 반지의 형태를 따온 네. 참 장식이 달려있고 아, 예. 다 각자 디자인을 한 팔찌가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생각한 그런 디자인과 반지의 연관이 또 있고 사실 저희의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이 반영된 팔찌잖아요. 직접 디자인하고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쵸, 그거에 대해서 좀 토크토크를 해보고 어떤 비하인드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네.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이번 7주년 가장 큰 타이틀이 모먼트라는 문구인데 이제 그 모먼트 가지고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막 이것저것 해본 거죠. 저희 눈앞에 샘플이 있어요. 네. 이 참. 참이라고 하죠. 네, 참. 야, 이거 참 예뻐요. 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참 예뻐요. 이걸 참이라고 하는데. 멤버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멤버를 이렇게 모아도 되고. 참으로 돼 있으면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더 멋있게 착용을 할 수 있답니다. 데뷔 후부터 이제 많은 머치들을 저희가 직접 많이 좀 그려왔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7주년 머치에 대해서 각자 이 디자인한 이 컨셉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순간. 네, 먼저 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네. 귀여워요. 7주년이라서. 네, 7주년이라서 좀 7을 좀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아, 근데 오히려 심플한 게 맞아요. 제일 고급스럽고 제일 예뻐요. 그 머치 안에는 그냥 그것만 딱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치. 저는 좀 간단히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머치인지 딱 알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네, 너무 좋아요. 그 위에 있는 그 점 세 개는 무슨 의미를 갖고 반짝이는 거 아니에요? 조금 강조하고 싶었어요. 아, 네, 이 세븐이 좀 더 반짝였으면 하는 마음에 했고 그리고 또 저희 예전 그 세븐틴 마크랑도 좀 연관을 지으려고 아. 와, 센스 있다. 역시 순센스. 아, 다음 손그림이 과연 네. 누가 나올지 보여주세요. 아 혹시 오, 혹시 그러니까 저도 이거 그 나. 세븐틴 로고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17도 되고 7주년도 되고 우리 캐럿도 되고 이제 하는 하트도 되네. 7주년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하트. 와 너무 좋다. 잠시만요, 시아씨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한 번만. 그냥 이 각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안정감 있지 않나요? 저기? 안정감 있어요. 네. 자 그럼 다음 또 디자인 보여주세요. 네. 제 개인적인 이 참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세븐틴 속에 캐럿이 있다 라는 의미를 그쵸. 가지고 캐럿의 일부가 이제 딱 7처럼 보일 수 있게 디자인을 한 거죠. 7주년이 맞아 세븐틴 속에 캐럿이 있다 이런 의미. 좋습니다. 정말 멋진 팔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멤버 가시죠. 네. 에스쿱스. 네, 저는 네. 웃는 걸 좀 표현해보고 싶었고 캐럿이라는 거를 이제 마지막에 T를 이제 칠로 아, 티를 칠로 형상화했다. 네, 센스가 예쁘다. 제가 저 웃는 표시가 브이라이브를 하거나 미버스 글을 쓸 때 저 제목을 많이 했거든요. 제목으로 하면 캐럿분들이 저인 걸 너무 알아주셔서 의미가 약간 쿱스 C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C가 어떻게 보면 캐럿의 뭐 C이긴 하지만 쿱스의 C도 되기 때문에 다음 사람 저는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 귀엽다. 아 약간 그거 그건가요? 7주년?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7을 눈으로 표현하고 기분 좋은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슈아 형은 또 파지티브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또 슈아 형이 스마일을 요즘 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요즘 아.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캐럿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입꼬리 모양이 굉장히 예뻐요. 마치 슈아 형 같이. 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야, 너다워요, 그냥. 저게 뭘로 보이시나요? 천사. 네. 천사 캐럿. 맞습니다. 다이아몬드 진짜 잘 그린다. 다이아몬드만 그려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만 그려서 잘했는데요? 근데 또 이제 또 잘 보면은 그거 같지 않아요? 뭐요? 슈퍼맨. 뭔가 눈 이렇게 옆 가운데에 뭔가 그 문양이 딱 바뀐 것 같은. 저게 네. 저 공공이 혹시 약간 눈 느낌? 그쵸, 그쵸. 아니 약간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캐럿들에게 우리가 슈퍼히어로가 돼주겠다. 아... 1004 들어간 거고요. 7주년 들어간 거. 참새 같네요. 네. 오. 그러니까 저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다이아몬드일 수 있지만 번호형이 생각에 담겨있고 자, 세븐틴 팬덤 명이 뭐죠? 캐럿이 캐럿. 캐럿. 캐럿이 원래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다이아몬드를 세는 단이죠. 그쵸.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그렸어요. 야! 대박이에요. 진짜? 그 다이아몬드 안에 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 7이에요, 모양을 보면. 좋네요. 그렇다고 합시다. 너무 반듯하지 않은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대칭도 안 맞아주고. 네, 맞아요. 뭐 이런 느낌이 좀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 느낌 것 같아요. 느낌. 준. 준. 고양이. 아, 너무 귀엽게. 네, 준이가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7주년 살리기 위해 그냥 7호 그림 그렸는데 영상 편사할 때 고양이 많이 좋아서 그래서 많이 그려주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7에서도 고양이 그리고 옆에 다이아는 캐러도 옆에 있는 거죠. 굿. 고양이가 굿. 옆에 귀엽게 빛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약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네요. 네. 17로 다이아몬드를 콜라보를 시켜서 해보고 싶었는데 네네. 태권 부위 같아요. 네, 생각나는 게 딱 저는 저거더라고요. 그 위에가 17이었어요. 밑에가 아쉽더라고. 밑에를 채우고 싶은 거야. 다이아몬드를 만들려면. 그래서 세모를 이제 밑에가 거. 그거예요. 저희가 맨날 쓰는 그런 무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굿즈 이런 디자인을 할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할수록 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딱 처음 생각나는 거를 그대로 하는 게 저는 제가 자신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예뻐요. 너무 잘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 아니라서. 아 저 정도면 자신 있어야 만합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해봤습니다. 야 자 다음 좋아. 제일 귀엽네요. 야, 다 각자 그 캐릭터가 네. 확실해요. 케이크 같아요, 케이크. 케이크 위에서 바라본 것 같아요. 잘라드세요? 저는 저기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캐럿들을 바라볼 때 표정이에요. 와. 지워주세요. 받으세요. 7은 어떻게 만든 거죠? 7은 어떻게? 눈이 어떻게 저거 캐럿들이 이렇게 캐럿들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뭐 입은 어떻게든 구길 네. 수 있는데 눈을 어떻게 저기 너무 행복할 때 나온 표정인데 7 같아요. 이렇게 제가 캐럿들 볼 때 캐럿들도 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상이 깊어가지고 제가 이번 7주년 팔찌 때 저 가운데 입을 7로 하고 얼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뭔가를 많이 잡고 싶었다고 맞죠, 하나요? 맞죠. 오해로 심플하겠네. 왜냐면 이게 로고 이미 그 캐럿 모양과 다이아 모양과 있어서 캐럿 속에서 세븐틴을 있지만 우리 세븐틴한테 캐럿들 더 위에 있다. 아, 캐럿 분들이 더 위에 네. 있다. 우리가 그래서, 뭔가 받쳐주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세븐틴 위에 캐럿을 썼습니다. 뭔가 딱 깔끔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나왔네요. 야, 너 나 그냥. 네. 저건 어떻게 된 거죠? 저거는 혹시 캐럿들의 눈빛인가요? 귀여워, 네. 귀여워. 네, 저는 이게 저랑 캐럿들의 어떤 그 유대감이 있는 마스코트 같은 겁니다. 네. 우지 형이 저거 잘 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컬렉션이 항상 있어요. 매번 어떤 머치가 새로 나올 때마다 네. 저 친구가 새로운 버전으로 리뉴얼이 되는데 그걸 모으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눈이 짝짝이네요, 저 친구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대칭을 맞출 줄 알았는데 손그림! 네, 손그림! 그대로 나갔네요. 명심해주세요. 그러니까 손 그림 그대로 나갔어요. 그럼 저는 항상 말을 해요. 이거 보정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 크기나 각도 조금 보정해줄 줄 알았는데 사람이 모든 대칭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스스로 그린 그대로 나갔다. 그대로 나갔다. 저기 허어 볼판에 저것만 했을 때 이상해 보이죠? 네. 여기서 보면 되게 귀엽거든요. 그럼 한번 봐볼게요. 여기. 오, 귀엽다 귀엽다. 아, 그리고 눈이 그렇게 짝짝이 안 같아요. 있는 그대로 손글씨잖아요. 네. 있는 그대로 나갔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좋네 좋네. 우리 7주는 멋진 손그림을 다 한 번씩 봤어요. 네. 정말 기특하네요. 승관 씨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그림이? 승관이 취향이? 정말 제 취향이라면 호시형 거. 호시형 거. 좀 반듯한 거 좋아해요. 깔끔하죠. 네. 저도 제게. 네. 각자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진짜 다양하게 팔찌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 모으는 재미가 있겠네요. 뭔가 본인들의 다 아이덴티티가 들어간 게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그림마다 다 달라서 소중한 네. 거죠.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처음에도 이제 모먼트라는 글씨가 이제 멤버들 다 손글씨로 써 있고. 다 글씨로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작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점 네. 캐럿분들께서 진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열심히 그린 그림들과 또 7주년 기념으로 만든 멋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온리 캐럿들과 세븐틴만 기념할 수 있는 날이 그쵸, 맞아요.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주세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끼고 다닐게요. 네, 끼고 다닐래요. 네. 오늘 이렇게 소개도 하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건 너무 좋았죠? 잊지 못해. Unforgettable. Unforgettable. 7주년 yeah.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제 추억 속으로 아니 형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왜왜 왜, 왜? 아니 왜 애쓰고 있어? 난 고마운데요. 추억 속으로 고고 끝낼까요? 추억 속으로 고고. 아 좋았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7주년까지 저희 세븐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캐럿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캐럿들 고맙습니다.